의미가 있는 감성 테러. 안녕하세요. 시가 있는 감성 테러 진행의 서속입니다. 한 주도 잘들 지내셨죠?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독하게 살아가라. 이 말은 하기 쉬운 말이지만 실제로 해보기는 진정 어려운 것이고 한없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일부러 고독할 필요는 없겠죠. 그만큼 고독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왕래하는 것일 테지만 그러나 고독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만 어울려야 하는 시간, 창작이 그렇고 예술이 그렇습니다. 공부 또한 그럴 겁니다. 고독한 시간이 많을수록 나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조시의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두 분의 시인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연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요. 제가 감히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지 정말 섭외를 하고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오늘 한국문단의 큰 어르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신세훈 선생님,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게 짧게. 네. 그리고 그 옆에 김진중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중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호칭을 그냥 선생님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르신이라서 제가 이제 감히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신세훈 선생님의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2년 1월 1일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서 당선을 하셨어요. 그리고 청소년 문학 장르를 개척하셨고 새로운 정형시 3, 4, 5, 6조의 민조시를 또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이사장을 두 번. 아니, 2회, 아, 2회 때. 아니고, 네. 그건 부이사장 두 번을 했고요. 아, 예. 국제 팬 문인협회 두 번을 이사장. 네, 한국본부 부이사장을 두 번 하셨고요. 한국 제22대, 23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또 두 번 역임을 하셨네요. 그리고 제20대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을 하셨고, 초대 한국자유문인협회 회장. 네, 1987년 9월 26일 날 창립이 됐네요. 그럼 초대 회장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초대 한국민조시인협회 회장을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마문인협회 회장으로 계시고 자유문학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 또 시집도 많이 내셨어요. 저서도 지금 대표적인 게 시집 강과 바람과 산, 그리고 뿌리들의 하늘, 사랑 그것은 낙엽. 네, 그리고 뭐 여러 편의 도서가 있고요. 또 수상도 많이 하셨어요. 1978년 제3회 시문학상을 수상하셨고, 1996년 제10회 예총 예술문화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문학 부분에. 그리고 99년에는 제14회 경기문학대상, 2013년에는 제14회 청마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유, 대단하세요. 저서도 굉장히 많이 내셨고요. 수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조시인이신 김준중 시인님은 한국민조시인협회 지금 회장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민조시 아카데미 원장,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회원, 한국현대시협, 그리고 한국자유문협 이사, 서대문문인협회 상임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간 순국 편집인, 자유문학 편집인, 민조시학 주간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저서에는 김준중 민조시집, 사촌시편, 개코나 말코나, 가시리 가시리꽃, 그리고 송 오브 서울, 그리고 동동내 사랑, 허사진원, 그리고 김사관 민조시 등 많은 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수상으로는 제9회 자유문학상, 제1회 민조시학상, 2015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스포츠 조선에서 주신 상이네요. 자, 그렇게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 민조시 하면은 좀 색다르거든요. 생소하기도 하고, 뭐 저는 조금 이렇게 접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자, 민조시가 뭔지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이 민조시는 3, 4, 5, 6조. 우리의 모든 춤사위나 혹은 그 말사위 이런 것도 다 3, 4, 5, 6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신라의 그 향가, 신라 고려 때의 그 향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부 구성이 사실 3, 4, 5, 6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까지 내려와서 정형화되어 있는 우리 민족시의 시조도 알고 보면 3, 4, 5,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장이 3, 4, 3, 4, 중장이 3, 4, 3, 4죠. 그럼 마지막 종장이 3, 5, 4, 3입니다. 3, 5, 4, 3도 알고 보면 거꾸로 치면 3, 4, 5,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끼리 이렇게 합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이 3장 이렇게 해서 음보가 이렇게 돼서 형식만 다를 뿐이지 분석을 해보면 전부 3, 4, 5, 6조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탈춤, 모든 전통적인 극, 민속극 이런 것도 전부 가락장단이 3, 4, 5, 6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리랑도 따지고 보면은 아리랑 3이죠. 네, 아리랑 3이 거듭되고 아라리오 4죠. 네.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고려의 정서가 쓴 그 유명한 정과정곡이 있습니다. 그 정과정곡도 결국 앞부분 두 줄이 3, 4, 5, 6조로 되어 있어요. 네. 보세요. 내님을 그리사와 운이다니 산접동세난 이스하요이다. 정과정곡에서 바로 두 줄이 3, 4, 5, 6조예요.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고전문학하는 그 교수들 특히 시조의 원조라고 정과정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서 그 글을 썼습니다만 이 정과정곡도 3, 4, 5, 6조에 해당된다. 이렇게 썼어요. 네. 잡지에다가. 그리고 이거보다가 더 높이 올라가면 또 신라 때 우리 이두가 사실은 오늘날 이두는 사투리처럼 우리가 취급하고 있지만 원래 이두는 우리의 표준말이에요.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왕실에 가서 천황이 직접 신라신과 백제신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왜? 혈통이 같으니까. 예. 위에 윗대 어른들이 결국 신라인 백제인 해서 혈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황도 신라 백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럴 때 거기도 3, 4, 5, 6조에 영신가가 나와요. 영신가라는 거는 혼을 부르는 신을 부르는 이러한 영신가인데 이 영신가가 바로 남아있는 게 3, 4, 5, 6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3, 4, 5, 6조에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근거가 제일 오래된 게 일본에 가서 천황이 직접 제사를 지낼 때 조상한테 제사를 지낼 때 영신가에서 3, 4, 5, 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6이 거듭되어 있어요. 거듭되어 있는 6은 또 거듭 장단이 나가는 거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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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가는 걸 우리의 탈춤이나 모든 고전무용이나 이런 데서 보면 추임새 같은 판소리의 추임새라고 있죠. 네. 추임새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장단을 또 말소리를 추임새처럼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3, 4, 5, 6조가 기본 18자에다가 3, 3, 3 혹은 4, 4 거듭 갈 수가 있어요. 5도 거듭 갈 수가 있고 그 근거로서 결국 일본의 천황이 제사 지낼 때 읊어내는 그 영신가에서 마지막 6이 두 번 거듭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의 민족의 모든
예술 문화는 다 거듭의 호흡장단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춤도 그렇고 우리 마을 소리도 그렇습니다. 특히 판소리에서 상당한 그 거듭 주임새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우리 특히 내려오는 민요 속에서 이 거듭되는 말 장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전부 종합을 해서 3, 4, 5, 6조로 해서 우리 그 아름다운 우리의 모국어 이걸 가지고 18자 근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민조시인데 18자가 더 넘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3, 3 거듭할 수 있고 4나 5나 6에도 거듭을 칠 수가 있고 마지막 6에는 마무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조가 3, 4조에 5, 6조다. 7은 그럼 왜 안 했느냐. 럭키 세븐이죠. 7은. 서양에 가서 우리 동양 수리가 서양으로 넘어가서 일곱 숫자는 행운의 숫자입니다. 도움의 숫자이기 때문에 7을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7은 내가 처음에 이 민조씨를 창안을 해낼 때 7은 버렸어요. 왜냐하면 앞에 3, 4조 거듭되는 3, 4조가 바로 7조입니다. 네, 우리 지금 네.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민조씨 강의를 듣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서 엮어진 게 3, 4, 5, 6조의 네. 우리의 시조 같은 민조시죠. 네, 네. 민조시 그러니까 3, 4, 5. 6, 3, 4, 5, 6조. 6조의 네. 그 아름다운 우리말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들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런 시들이 좀 많이 있죠. 지금 우리 이세빈 시인께서 같이 활동하시는 중량문화원 민조시 팀들이 또 응원을 나와주셨어요. 자, 함성 한번 해주세요. 자, 오셨으니까 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요. 우리 네. 신세훈 선생님 제자분이신데 같이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지금 민조시를 배우고 계시는데 민조시는 조금 이따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자, 우리 지금 신세훈 회장님께서는 1962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그때 얘기 좀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때 제가 대학 초년생이었는데 보낼 10월 마지막 날까지가 마감이에요. 그런데 네. 보낼 우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잘 아는 그 대학 앞에 다방 마담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누나 이것 좀 보내달라 붙여달라. 만약에 당선돼서 상금을 타면 내가 한턱을 내마 하고 마지막 날 이 소인이 찍히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왔길래 그냥 나갈 때 전해줬는데 진짜 그날 붙여줬는가 봐요. 그래서 조선일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평론가 최일수 씨가 차장이고 문화부장이 그때 수필가 이일동 씨가 문화부장을 했는데 최일수 씨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땐 전화도 귀하고 없을 때인데 시골 주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로 전보가 가서 시골서 다시 집에 형님께서 나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최일수 씨가 받더라고요. 예, 지금 최일수 씨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때 받고 신세훈이라고 하니까 아주 연락이 안 되다가 아주 반갑게 연락이 돼서 그래서 누가 심사를 했습니까 물었더니 양주동 박사하고 박목을 시인하고 했다고. 네.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가작입니까 당선입니까. 그때는 가장만 해도 예. 시림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당선을 해야만이
예, 그때인데 60년까지는 가작을 해도 받아줬는데 우리 문임 사회에서. 그러나 60년 지나고 나서는 가작하면 절대로 등림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당선입니까 가작입니까를 물었더니 최일수 씨가 웃으면서 당선입니다 그랬더라고요. 이럴 때 박수 한번 드려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당선 소감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소감을 그때 보내주고 그때 당선되신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어요? 좀 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줄시죠. 줄시. 예. 산문시라기보다가 네. 산문시도 운이 있기 때문에 네. 운을 살려고 유리 있기 때문에 예, 난 그냥 산문시라기보다 줄시라고 줄시.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 줄시인데 제목이 강과 바람과 해바라기와 나. 아, 강과 바람과 해바라기와 나. 예. 실제 한 10매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때 발표했을 때는 조선일보 1면에 위에는 해 뜨는 그 사진이 쫙 들어가고 그 밑에 내 시로 그냥 쫙 전단을 그냥 큰 글자로 깔았어요. 요즘 같으면 18급 정도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밑에는 광고, 5단 광고 딱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대우를 조선일보에서는 그때 참 잘해 줬어요. 이게 지금 1962년도면은 54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50년이 그러면은 넘었습니다. 그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 때였어요? 그때 만 20살인 것 같아요. 응모할 때가 네. 21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21살 때 내가 응모를 했으니까 네. 만 20살이죠. 그러니까 해가 넘어서 1월 1일 날 발표가 되니까 네. 또 한 해를 넘긴 거죠. 아, 네. 대단하시네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탁 해서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그렇게 읽지. 그 전부터 그러면은 계속 습작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운 좋게 그냥 딱 되신 건가요? 네, 중학생 때부터 글은 썼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문예반으로 특별활동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 대학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했죠. 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반에 문예반장 출신들이 딱 들어가니까 문예반장 출신들이 한 대명이 모였어요. 네. 왜냐하면 과가 국문과가 아니고 연극영화과에 갔거든. 아. 그런데 문학하는 사람들이 쫙 모였더라고요. 전국에서 이렇다는 사람들이. 그중에서는 학원 문학상에 장원을 한 부산 출신의 신일수 씨가 거기에 같은 반에 왔더라고요. 그럼 문학을 하신 게 아니라 연극영화를 전공을 하신 네. 거예요? 왜 연극영화과 가는 거 궁금하죠. 네. 네. 남들은 너무 뭐 배우 되려고 가느냐 뭐 해서 가느냐 하는데 네. 나는 시를 쓰기 위해서 시인이 되기 위해서 국문과를 택하지 않고 연극영화과를 택했어요. 네.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어. 사실은 시와 연극은 조상이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고대에다 할 때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학을 읽어보니까 이건 시학이 아니라 연극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바로 우리의 서양 문예사조로 보면은 서사시에서 바로 연극으로 디오네소스의 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막과 막 사이에 바로 코러스 역할을 하는 이게 소정시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서사시는 연극으로 서양에서는 재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초의 문학 비평서적이죠. 문예 비평서인데 거기에 연극론이 바로 시론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극작가를 희곡 작가를 시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그 개념이 틀려요. 네. 바로 극작가를 시인 취급을 해요. 셰익스피어도 시인으로 생각을 하지 예, 극작가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연극과 시와 조상이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희곡 작가를 대단하게 쳐줍니다. 서양 쪽에 가면은 바로 신이라고 그래요. 희곡 작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시인하고 희곡 작가를 별개로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시와 연극은 조상이 같다는 건 서양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자, 우리 김진중 선생님도 지금 민조시를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민조시를 쓰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데뷔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시로 등단을 하시게 됐는지. 문학 소년이었죠. 말 그대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시골의 학교지만은 전교생이 1200명 정도 됐는데 굉장히 큰 학교네요. 그러면. 4학년 지금 1920년도에 생긴 학교니까 지금 벌써 한 거의 100년이 가까이 되죠. 근데 거기 1, 2, 3학년 때는 백일장이 없고 4, 5, 6학년만 백일장에 참석을 시켰어요. 그런데 4학년 때 처음으로 참석해가지고 그 5, 6학년 언니들을 물리치고 특선을 받았어요. 특선을. 그때는 요즘은 장원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특선, 가작, 입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특선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 대회에 이제 학교 대표로 뽑히게 된기고 문예반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특별 활동할 때인데 그때부터 하여튼 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문예반장을 이제 하게 됐죠. 하시고. 그래서 또 그때부터 18년 동안을 일기를 쓰면서 시도 계속 이제 쓰고 산문도 쓰고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 참여시 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보니까 지금 문단에서 활동한 사람들도 많은데 제하고는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결국 내가 뭐 그림을 그려보고 서예를 해보고 다른 거 뭐 많은 걸 이렇게 해봤는데 역시 나의 본령은 문학이다. 그 중에서도 시다. 이래가지고 또 선생님 또 우리 고향 저 어르신이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민조시를 접하게 됐죠. 그러니까 스승이신 건가요? 민조시. 예, 제가 이제 제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은 장래 희망란 쓰잖아요. 네. 장래 희망란이 이제 문학가예요. 문학가. 시인이 아니고 문학가. 2학년 때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소설가. 그러다가 3학년 때는 시인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시 공부 열심히 하면은 학교 공부는 잘하는 과목도 있고 못하는 과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늦깎이로 이렇게 등단을 하고 보니까 하여튼 장래 희망대로 시인도 되고 시인이 됐어요. 그럼 뭐 뭘 시인이 되면 뭐 진짜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맹 열심히 해야 되고 새로운 또 출발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문단에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등림하는 것은 그렇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더 노력을 해야 그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선발대를.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선생님이 또 잘 또 지도해 주시고 또 민조시라는 것이 이제 제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어릴 적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뭐 참 동시를 배우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나보기가 역겨워부터 해갖고 이제 성인시가 나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철도 모르고 뭐 청록파시라든가 그다음에 서월시 같은 걸 그때는 총기가 있었으니까 아주 통째로 다 외우고 다녔어요. 네. 이것이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머릿속에 그 멜로디 운율이 계속 잠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을 선생님이 처음 보셨을 자유시를 보셨을 때 민조시 써봐라 하는데 그 충분히 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이제 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은 뭐 어떤 자유시 보다가도 민조시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요. 제가 치고 들어갈 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자 일단 우리 낭송 한 편 듣고 갈 텐데요.
신세훈 시인님의 시인과 달빛이라는 시는 자유시죠. 네, 자유시죠. 네, 한번 듣고 자유시와 민주시의 다른 점을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낭송 좀 부탁할까요? 좀 박수로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유시인데요. 네. 제목은 시인과 달빛. 시인은 달빛 속에서도 피를 흘린다. 달빛은 시인의 얼과 함께 맑다. 시인 얼은 결의 얼을 흙 위에 비춘다. 아, 이 땅 젖은 바람 맑은 황금빛. 사랑하다 사랑하다 죽을 보름달 하나. 시인들의 둥그런 시보야 무지개와 예언뿐이다. 하늘 그리다 그리다 가올 시인과 달빛. 네, 시인과 달빛. 자, 왠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시를 또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여기 초창기 때 쓴 건가요? 예, 아니면 여기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중기 때 작품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원의 그림이 나오고 달, 보름달 이런 게 나오는 게 네. 바로 우리가 남북한의 그 통일을 상징하는 네. 그러니까 제 시에는 구멍이라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구멍, 보름달, 네, 아. 동그라미, 네. 원, 묵은꽃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반쪽이 아니고 하나라는 온된 온달 보름달 같은 대보름달 같은 그러한 통일의 이미지를 계속 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미지가 통일이란 말 없어도 제 시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좀 사실 조선일보 62년 1월 1일 당선작 그 속에도 그 뒤에 깔려 있는 배경은 우리 민족의 분단의 비극의 극복을 해서 바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 이미지가 뒤에 주제로 정신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통일이라는 얘기는 한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게 그냥 시인과 달빛 하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뭔가 분위기 있을 것 같고 시인의 냄새가 이렇게 막 물씬 풍기는 그런 제목인데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그렇게 깊은 뜻이 또 숨겨져 있었네요. 시 속에. 네, 그 당시에는 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쓰지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네, 네. 60년대 70년대는 조금만 어떻게 써도 그쵸. 잡혀가는 네. 시절이잖아요. 검열에 걸리고. 그래서 시인들은 그 당시에 상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것 저런 거를 다 피하고 상징을 바탕으로 내세운 게 막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징시를 쓰게 되지 않았나. 특히 압류를 하고 네. 이런 속에 있죠. 그러니까 시인은 달빛 속에서도 피를 흘린다. 이게 사실 그 시절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한민족이면서도 네. 피를 네. 흘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지로 이제 갈 네.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시를 또 다시 재해석하게 되고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제목을만 보고 시를 낭송해 주세요 했을 때는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지금 시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인과 달빛, 굉장히 분위기 있고 좋을 거다 했는데 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긴 거를 또 알게 되니까 또 시를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네요. 자, 우리 김진중 시인님도 지금 민조시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 또 여기 지금 우리 중랑문화원 이서빈 시인님께 배우고 있는 우리 동아리
팀들도 민조씨를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도 저 마이크 좀 들고 한번 얘기 좀 나눠볼게요. 민조씨를 또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시도 많이 있는데 지금 새로 지금 배우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어떻게 민조씨를 배우게 되셨어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네. 시를 누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남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를 좋아해서요. 네. 시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주위에 한 몇 군데에서 좀, 네, 좀 배우다가 우연히, 예, 네, 지인의 소개로 여기를 오게 돼가지고 집이 거리가 먼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했는데 그날 첫날 와서 선생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시들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잘 끝까지 안 읽는데 네. 시가 참 진짜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시는 사람들이 끝까지 읽겠구나 그리고 한번 배워봐야지 하고 배우는데 너무 좋습니다. 꼭 그 짧은 시가 단시가 네. 꼭 민조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 자유시나 서정시 중에서도 요즘은 짧은 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서빈 교수님이 지금 시인님께서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서빈 시인님도 지금 처음부터 민조시를 쓰신 거는 아니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서빈입니다. 네, 네. 아, 저는 자유시를 한 10년 좀 넘게 썼는데 늘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만 써야 되지? 그래서 짧은 시에 관심이 많아 갖고 네. 그 일본 하이쿠 시를 많이 네, 네. 애송을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시조는 있죠. 근데 네. 시조도 별로 안 와닿았어요. 시조 좀 어렵지요. 한시 네, 어렵고 괜히 그 뭐 어떤 고티도나 하여튼 저하고는 안 맞았었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신세훈 선생님을 뵙게 됐는데 민조씨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사실 거기 저는 노벨문학상 창작과정이라 그래갖고 네. 뭐 연구과정이라 그래갖고 갔는데 한 군데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했는데 신세훈 선생님 거기서 강의를 하시니까 들어봐라 그래서 들었는데 네. 민조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처음 들었어요 그때 사실은. 네. 근데 짧고 3, 4, 5, 6 딱 세어보니까 18자여서 아 이거다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야 정말 이거야.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저보고 민조씨 쓰라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맨날 몸만 부리고 다녀서 글도 못 쓴 악세사리로 뭐 하시는데 이런 말씀만 하셔가지고 아니 도대체 다 연세 드신 분인데 저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하시지. 근데 이제 민조씨가 마음에 들어서 선생님 사무실에를 놀러를 갔는데 쓰라 소리는 안 하시고 이렇게 책은 왕창 모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워서 그 책을 읽고 탐독을 해보니까 정말 저한테는 딱이에요. 아 이거 우리나라에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어떤 그런 게 여기 숨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3년 동안 남들이 한 뭐 5년 6년 쓴 만큼 제가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네. 시집을 내고 아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 빨리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민조씨는 그렇게 본 선배들이 많은데 네. 아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고 어떻게든 이게 일본의 하이쿠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 민조씨를 하여튼 굉장히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알리고 네. 가르치고 중랑문화원에서 제가 거의 뭐 80% 한 회원이 한 20여 명이 넘는데 80% 이상이 민조씨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역삼역에 이제 전시해 놓은 것도 다 가 보시고 와서는 너무 좋다고 와서 다 민조씨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민조씨는 정말 우리 남의 거 남의 우리 뭐 말도 남의 것만 좋아하고 한국말 안 배우고 영어 배운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라고 서양에서 들어온 시 뭐 이런 거 우리 전통적인 거 하지 뭐 싫다 뭐 이런 좋다도 떠나서 무작정 네, 따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거를 좀 제대로 알고 민조시를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서 대한민국 가면 일본의 하이쿠 대한민국 민조시 할 수 있는
그런 좀 바탕을 마련하고 싶은 게 제 네. 꿈입니다. 우리 네. 지금 선생님이 제자는 굉장히 확실하게 키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민조시라고 하면 이제 민족시라고 해도 되나요?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네, 민족 전통적인 네. 율격 네. 장단가락을 가졌으니까 결국 민족시에 포함되는 거죠. 그쵸? 시조처럼. 제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좀 알고 있는 거네요. 처음에 민조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독립관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김진중 선생님을 계속 이렇게 자주 뵙는데 순국의 순국 선열에 관한 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조시인가? 이게 뭐 이게 민족시라는 게 무슨 어떤 민족에 관한 시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조시가 도대체 뭐지? 그런데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민조시 집을 한 권 주셨는데 시들이 다 이렇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아, 민조시가 도대체 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거기서 강의도 하시지만 근데 시간이 겹쳐서 강의를 듣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민조시를 쓰시는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민조시가 대체 이런 거구나 새삼 또 다시 알게 되네요. 네, 한문으로는 이제 네. 백성민자 네. 일조라는 그 고를조자 네. 그러니까 우리 민중 속에서 나오는 어떤 율 율려의 그 조다. 그러니까 3, 4, 5, 6조가 우리 바탕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방의 수리학으로서 네. 우리 조상들이 개척하고 개발해놓은 수리학이 바로 3, 4, 5, 6조 속에 기본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 3, 5, 7, 9에서 바로 중간 기둥수가 5거든요. 그다음에 2, 4, 6, 8, 10의 기둥수는 6이 돼요. 그러니까 6으로서 모든 게 종결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6 그 자체를 인간 수리학으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완성된 네. 하나의 숫자로. 완성된 숫자가 6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학에서는. 네. 그래서 이 3이라는 게 바로 또 천인지 사상으로서 삼신사상, 삼재사상이라고 하죠. 천인지 하늘. 동그라미 원, 인, 사람인 자, 삼각형의 지혜, 원각방 할 때, 그리고 방, 네모, 이거 미음자 같이 생긴 네모, 이게 땅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천지인이 아니라 천인지가 맞습니다. 천인지. 그러니까 원방각이 아니고 원각 방이 맞습니다. 우리의 수리학으로서 인간은 이의 수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땅이 있고 땅 위에 사람이 있는데 땅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땅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수리학적으로 이에 속하기 때문에 천인지라고 읽어내는 게 좋죠. 그래서 하늘과 사람과 땅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 이게 우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 우주가 전체적으로 3을 합해서 우주는 몇 개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은 하나죠. 그래서 3은 1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3. 그러니까 한 판이 3, 세 판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전통적으로 모든 게 네. 전부 윷놀이도 3, 세 판, 씨름도 3, 세 판, 3, 세 판에서 가위바위보 해도 3, 세 판. 그래서 1은 3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 2는 빼고 우리의 소리, 장단, 말, 마디가 3의 기본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3, 4, 5, 6조로 형성을 결정을 한 거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다시 보기로 한번 돌려서 보시면은 굉장히 민조시에 대해서 지금 이론적으로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되시죠? 또 이렇게 이서빈 교수님한테 듣던 거 하고 또 이렇게 직접 여기서 또 신선생을 통해서 민조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더 쏙쏙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또 김진중 시인님의 낭송을 한 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달빛에 새 물빛에라는 시. 이것도 민조시인가요? 네. 이건 좀 긴 민조시네요. 자, 우리 김진중 선생님의 목소리를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조시 음악 나오면 하세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시는 그 우리가 그 45세에 그 요절했다 할까요? 신동집 시인, 신동엽 시인이 신동엽. 있습니다. 네네. 금강을 그 저 네. 장시를 써가지고 예. 껍데기는 가라. 가라. 신동엽 시인인데 네. 그분의 대표작 중에 뭐냐면 산에 언덕에 하는 시가 있어요. 네. 그 시가 지금 부여에 가면은 그 생가 앞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네. 아주 그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네, 낭송 듣고 그, 예.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네, 음악 나오니까. 민조씨 달빛의 새물빛에 김진중 다정한 너의 음성 다시 들을 수 없어도 없어도 물소리 바람소리 밤비소리에 묻혀 들려오리 그리운 너의 눈빛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없어도 달빛에 새물빛에 가슴 저미며 아려 빛나리니 외로운 마음으로 밤술집 찾는 시인아 시인아 술잔 꼬리 잡네 눈물 꼬리 잡네 허무한 마음으로 꿈길을 더듬는 시인아 시인아 그리운 너의 향기 다시 맡을 수 없어도 없어도 풀별에 이슬별에 맑은 살결래 꽃은 잎으로 피어날지 어이. 바로 이 시가 신동엽 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서속 시인왕송가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시가 있는 감성 테러를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 네. 시가 바로 그 신동엽 시인이 쓴 그 시에서 패러디한 거와 마찬가지인 그 민조시로 바꾼 건데 신동엽 시 자체가 민조시 가락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김진중 회장이 쓴 그 이번에 그 낭송해준 이 시하고 호흡이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서정적이고 날카로운 현실 인식까지도 여기에 배어 있는 시죠. 사실은 네. 부드럽게 들리지만. 네. 자, 우리 오늘 김진중 시인님은 스승을 모시고 나오셔가지고 스승에 밀려서 사실 민조시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으시는 시인이신데 그 대가를 모시고 나오시니까 밀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죠? 네, 내가 안 나오고 김 여자인 나왔어야 되는 당연히 건데. 당연히 그럼 저 스승님을 모시고 왔는데. 네네.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뭐 따로 뭐 말씀드릴 게 없게 저를 지금 만드시는데 저도 지금 한 말을 하고서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저도 밀리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그 저기 뭐 음악은 준비는 안 됐지만 우리 이세빈 쌤한테 지도 받으시는 그 제자분이시잖아요. 또 옆에 계시는데 주실 거예요. 최선호 선생님이신가요? 낭송을 한번 이세빈 선생님의 시죠? 거기서 하셔도 되는데. 거기서 앉아서 하시면 카메라가 잡혀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해 주세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청도라지 꽃 시 이서빈 낭송 최선호 무덤가 방긋 웃는 청도라지 꽃 애첩의 옆모습
끝인가요? 네, 세 줄? 네, 3, 4, 5, 6. 18자로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외우겠네요. 청도라지꽃.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청도라지꽃. 이서빈. 무덤가 방구 듣는 청도라지꽃. 애첩의 옆모습. 아주 짧고 네. 18자죠. 이게 18자인가요? 네. 네. 아, 저도 일본의 한번 하이쿠는 17자거든요. 네. 네. 저도 한번 도전해서 민조시를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네. 재밌네요. 이렇게 요즘은 시인들이 이렇게 긴 시, 장시보다는 짧은 시가 이렇게 빨리 전달할 수 있어서 요즘 이렇게 지하철역에 보면은 시들이 많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짧은 시를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읽고 지나가야 되는데 긴 시는 그렇게 서서 기다리면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긴 시보다는 이렇게 몇 줄 안 돼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차를 기다리면서 가서 읽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민조 시가 또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시인들이 요즘 이런 시를 쓰려고 많이 무단히 노력을 하고 또 이런 시집들을 발표를 하는데 보면 아직도 긴 시더라고요. 쓸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이 18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인은 고뇌를 하고 고심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쓰겠어요. 그렇죠? 좀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새로운 민조시를 저도 지금 배워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성각자처럼 이 민조시를 창조를 했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개발을 했죠. 개발한 거죠. 개발하고 나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영신가 같은 게 미리 3, 4, 5, 6조가 있었어요. 아, 예. 그걸 발견을 한 거죠. 네, 재발견을 그다음에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정과정곡의 앞에 두 줄이 3, 4, 5, 6조로 확실하게 돼 있다. 이것도 네. 내가 처음 발견한 거죠. 개척을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의 네. 선조들이 이미 3, 4, 5, 6을 쓰고 있더라. 네. 내가 개척을 했지만은 네. 이미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전통적으로 역시 이어받고 있구나 네. 하는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요. 그럼 또 우리 신세훈 쌤의 낭송 중에서 민조시 여여. 여여 맞나요? 네. 네 여여. 같을 여자를 써서 여여 네. 같은 여가 두 개인데 요거는 이제 민조시예요. 짧고 3, 4조로 계속 나가고 있는 3, 4, 5, 3, 4, 5로 나가고 있네요. 한번 또 들어볼까요? 또 뭐가 다른지. 네. 자. 드릴게요. 왜 이 시를 가지고 나왔냐 하면요 처음 쓴 겁니다. 네, 민조시 개척을 처음. 하면서 첫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네. 낭송해 드리려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소제목은 여여. 그러니까 물론 선적인 제목이죠. 네. 그러나 이제 민조시에서 1번 1호 작품이에요. 이게 70년대 중반에 쓴 거예요. 네, 낭송 듣고 네, 얘기 나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낭송을 해드리죠. 민조시 1 여여 신세훈. 풀물이 깨어있는 동역 산자락 청시울가에 홀로 나 잠드네. 달머리 잔빛 밝은 선역 강허리 금물목 사태 나 홀로 눈 뜨네. 두 수가 되는 거죠. 첫 수 또 다음 수 두 수를 가지고 한 편을 만든 겁니다. 아. 예. 앞에 3, 4, 5, 6 한 수 뒤에 3, 4, 5, 6 한 수 그래서 두 수를 한 편으로 만든 겁니다. 그 이 민조시는 일반 자유시 낭송하고 또 다르게 낭송법이 또 따로 있나요? 그 시조 읽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 육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에 맞게끔 몸이 악기라면은 네. 그 악기에 맞게끔
자기 멋대로 낭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조는 이제 그 율격이 3사조가 있어서 그 시조도 일반 시하고 또 낭송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조 씨도 그 율격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낭송법이 좀 다른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3, 4, 5, 6 조만 살려서 전달만 잘 하면 되겠죠. 뭐 이제 옛날 시조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시조를 읽는 걸 보면은 뭐 풀머리 이게 그 곡조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자유시는 그냥 풀머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예전 분들은 풀머리 깨어 있는 동력 산자락 이런 율격을 갖고 있다면 음유를 그래서 시조도 이 민조 씨도 그렇게 읽어야 또 멋이 나나 싶어서요. 그 3, 4, 5, 6으로 해서 점점 늘어가니까 네. 결국 3, 4, 5, 6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는 네. 강조말이 일전 자유시에서 이제 강조말이라고 하는데 그 강조말을 그 끝에서 살려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 6기에서 네, 끝이 되니까 네. 네. 하여튼 또 색다른 맛이 있어요. 오늘 또 새로운 시를 또 알게 되고 또 문학의 한 장르인 민조시를 또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참 유익하죠. 선생님들도 많이 하셨던 거지만 네. 그래요. 또 우리 김진중 시인님의 시 당신의 나라에서 같은 민조시를 쓰신 아 이건 자유시네요. 좀 길다 싶었더니 자유시 한 편이었 자유시였네요. 그래요. 또 같은 민조시에도 율격만 가지면 18자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길이랑 길이는 또 상관이 없이 쓸 수 있는 건가 보죠? 그건 아니고요. 네. 요거는 제가 아 요거 말고 아까 네. 썼던 그 아까 요거는 네네. 이제 아까 보면 달빛의 샘물빛에도 네. 그게 전부 3 4 5 6 음절로 네. 18자가 한 아, 연으로 한 연식이 18자로 네. 해서 지금 4연짜리 네. 시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서 이제 맨 그 셋째 연 보면은 네. 좀 더 기네요. 외로운 마음으로 밤술짓 찾는 시인아 시인하고 그다음에 술잔 꼬리 잡네 눈물 꼬리 잡네는 육육으로서 한 번씩 거듭 아, 되풀이 해준 거거든요. 후렴처럼. 우리가 네네. 이제 쾌지나 칭칭 나네 쾌지나 칭칭 계속 돌. 네. 그래서 육으로 되풀이 해준 거고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은 네. 풀별의 이슬별의 맑은 살결 내 꽃은 잎으로 피어날지 여기에서 오오를 한 번 더 거듭치기를 해줬죠. 아, 그래도 우리 네. 그 어떤 우리 고유한 어떤 곡에 아주 그 적합하게 되죠. 네. 그래서 민조시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3, 4, 5, 6, 18자로 딱 똑부러지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전통 가락과 그 정서와 또 우리 언어가 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듭 되풀이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민조시 틀 안에 넣어가지고 다 노래를 할 수 있고 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민조시의 그 형식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막 그 되풀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주 굉장히 좀 어려워져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아까 그 우리 이서빈 씨가 역삼동의 그 역삼역 이야기를 그 우리 저 회원들이 저 보고 오셨다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전번에 10월 2일 날 한국민주시인협회에서 21명이 거기 이제 역삼역 그 중앙 통로 복도에다가 그 시화전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전시 진열하는 그 MOU 협약을 서울 메트로하고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여러 사람이 전나가 와요. 그 지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다시피 시가 흐르는 서울 이래갖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 그것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이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시도 많습니다만은 진짜 좀 굉장히 좀 읽기 어려운 시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바쁘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잠깐 보는데 긴 것 같으면 저도 경험했지만 긴 시는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금방 차가 와버리니까. 근데 역삼역에 걸려 있는 거는 거의 다 이렇게 3, 4, 5, 6조 한 연 아니면은 3, 4, 5, 6조 한 번 거듭 두 연으로 된 일에 한 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다 얼른 눈에 들어오고 또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봤다고 연락이 오네요. 어떤 분들은 외워서도 오세요. 네, 외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네,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청두라지꽃 지금 청두라지꽃은 외워지는 그래서 네. 점점 더 요즘 이제 이 아주 스피드 시대가 돼가지고 네, 네, 긴 시를 쓰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너무 좀 와, 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조 씨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아, 그런 그 민조 씨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전철역에서 긴 시가 있으면은요 며칠에 나눠서 읽어요. 읽다가 이제 어쩔 때 같은 자리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같은 시를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차가 와서 못 읽은 시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그 자리로 내려가서 다시 읽어요. 그래서 한 며칠에 걸쳐서 읽고 아, 저 시는 왜 저렇게 썼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짧은 시 같은 거는 이렇게 인식이 금방 이렇게 이 청도라지꽃은 또 읽게 되니까 외우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도 그냥 네네. 읽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소재를 찾을 때 이제 수업들 하시니까 강의하실 때 이제 오늘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하면서 길에서 그 소재를 찾고 가게 되는데 이런 시 같은 건 참 예쁘잖아요. 청도라지꽃 제목부터가 그러면은 아 오다가 이런 시를 하나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를 소개해주면 수업 분위기도 좋고 또 금방 또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암기해서 갈 수 있으니까 또 읽어읽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아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오늘 저희가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해서 좀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중 시인님의 당신의 나라에서 이 자유시죠 이거는 네, 시 한 편을 좀 한번 듣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네. 당신의 나라에서 김진중. 당신의 나라에서 난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겠지만 내 작은 영토에선 오로지 당신이 전부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오늘도 청정한 아침 하늘을 열고 당신의 다정한 눈빛 하나로 이 저녁 빛고운 노을이 번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신 생각, 한밤에 꿈꾸어도 당신 얼굴, 해종일 당신은 나의 일과입니다. 휴식도 없는 25시입니다. 당신은 오늘의 날씨입니다. 대책 없이 넘나드는 기압골입니다. 해제를 모르는 파랑 주의보요 범람을 앞다투는 홍수경보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간 아케로스의 밀랍 날개를 녹여버리는 아폴론의 눈빛입니다. 그 뜨거움입니다. 아 그러나 너무 멀리 있다간 히말라야 빙설에 묻혀 죽어도 죽지 못할 사랑이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선생은 많아도 스승은 하나이듯이 땅 위에 사람은 많아도 내 사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데 이 시를 짓게 된 동기가 바로 옆에 계시는 선생 때문에 스승 때문에 네 사랑이 오직 희승 선생님이세요? 옛날에 한번 써본 건데 네. 그냥 자유시 그랬더니 이걸 저 발표는 아직 책에도 안 나갔는데 그 내 카페에다 올렸더니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이런 시를 좀 써달래요. 부드럽고 한 거 짧은 시 네. 너무 움직이는 거 말고 궁금해요. 그 내 사랑이 오직 누군지 근데 오늘 고백을 하시네요. 내 생각에는 네. 우리 김 회장은 민초 씨를 계속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유 씨 보다가는 네. 그 당신을 자꾸 그렇게 쓰면 남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당신이 누구냐. 또 저기 김진중 선생님은 이제 순국에 관한 시를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걸 무슨 시라 그래요? 그것? 순국에 관한 시라기보다가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있다 네, 보니까 네. 이제
그 저 광복 단체라든가 네. 이런 내국 단체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시를 쓰고 있고 하니까 제한테 그 추모시나 네. 헌시, 축시 이런 네. 거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럼 요건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시라 그러지 않아요? 목적시. 이건 단순한 예, 서정시가 아니고 하나의 행사시. 예. 네. 목적시 또는 행사시이기 때문에 그 행사의 성격에 맞춰 가지고 진짜 공부를 해 가지고 써야 됩니다. 며칠 맞아요. 동안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책 한 권 지금 예. 여기 이제 이 앞에 전시되어 있는 책들이 요 앞에 있는 게 순국지가 지금 순국 편집장으로 계시니까 매월이죠? 매월 네, 발간되고 네. 있는 순국지고요. 네. 또 여기 이제 지금 신세훈 선생님의 시집 민조시집 1, 2, 3편 민조시집 이렇게 전집이네요. 선집 네. 시집 네, 3권에서 한 권으로 묶은 거죠. 시선이죠. 네, 시선집.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책을 봤는데 이게 사연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오늘 책을 준비를 안 하셔서 최선호 선생님께 드렸던 책을 다시 사인을 하셔서 저한테 주셨는데 이 영수증 같아요. 꼭 받으셔야 돼요. 다시 최선호 선생님한테 사인해서 주신다는 영수증을 여기다가 써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주셨고 또 여기는 김사관 민조씨는 김진주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한 또 몇 개월 됐네요. 그 출판기념회를 하시면서 네 권의 책을 내시면서 김사관 민조씨를 이렇게 또 번안을 하신 거죠. 우리 번역을 하신 거죠. 번역. 민조가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쓰시는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또 내셨고 또 이 자유문학은 우리 신세훈 선생님이 발행인으로 계시는 건가요? 만 24주년이 됩니다. 25년째죠.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25주년이 된 이 네, 네. 개간지로 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자유문학 있고 또 순국지 매달 나오는 순국지가 이제 제가 이제 독립문에서 이제 순국 사무실이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받아 봐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순국 소녀들이 이달의 순국 소녀 독립운동가라든가 있으면 그 독립운동가에 맞는 추모 헌시를 또 직접 써주세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낭송한 적이 있는데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또 제가 초청장을 한 장 받았어요. 제 15회 개관 자유문학상 시상식. 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한국 신앙성 회의라는 150회가 됐더라고요. 152회. 예. 네. 152회를 이 낭송회를 진행을 하셨으면 굉장히 꽤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신 건가요? 네, 한 달에 한 번을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1977년 11월 27일인가 23일인가 네. 그때 창립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해오신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신앙송 문인단체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다가 쉬었다가 하다가 쉬었다고 해서 이제 152회 네. 이번 30일 날 독립관 문화홀에서 152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아, 시간 되면 가봐야 되겠네요. 네, 초창기 네, 때는 네. 우리 홍윤숙 선생 또 김우종 평론가 김우종 네. 선생 그다음에 문덕 선생 또 정공채 작고한 정공채 시인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35명으로 네. 한국신앙송회의가 네. 출발을 했어요. 공간신앙송회가 그다음에 생겼는데 공간신앙송회는 아시다시피 그 구상 선생하고 역시 작고한 그 박희진 선생하고 네. 또 몇몇이 모여서 네 분이 상임시인으로 모여서 네. 만든 단체가 공간신앙송회죠. 네. 사실 지금까지 상당히 이 많이 거긴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제일 회수가 많을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신앙송 단체로 지금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보다 2년 전에 먼저 한국 신앙송 회의가 창립이 된 거죠. 네. 77년이면 지금 2015년이니까 몇 네. 년이에요? 빨리 계산 좀 해보세요. 45년? 38년 맞아요. 제가 77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예. 71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졸업하고 38년 만에 동창회를 했으니까 38년 됐으면 38년 동안 매달 월 1회 낭송회를 했다면 몇 회가 되나요? 빨리 계산 수학 잘하시는 분. 첫 회를 이제 대학로에 그 카페 오감도라고 네, 있었어요. 오감도 네, 거기서 이제 첫 회부터 1, 2, 3회를 오감도 3층 다락 네, 네. 에, 교실 같은 곳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신앙송가로서 유명했던 그 소년항고 일보의 김수남 선생께서 네, 그분이 네. 이제 신앙송가로 유명하죠. 네. 그분이 첫 회 우리가 신앙송할 때 나와서 낭송을 그때 민영 시인도 같이 나와서 네. 해줬고 여러 명이 와서 이제 신앙송을 처음 시작을 했죠. 그랬군요. 이 이론서에서만 듣던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감회도 새롭고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 시인들의 그 문학적이고 그 낭만적인 시 낭송이 참 그리워지네요. 한번 이렇게 보고도 싶고 다시 그 화면 속에서만 우리 영상으로만 만났던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참 좋네요. 그래서 시를 지금 두 편을 다 하셨나요, 선생님? 그 요 짧은 시 이제 제가 한 선생님 시를 하나 낭송하기로 했던 건데 요거를 한 편 선생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시죠. 할머니의 나이 그 시 지금 네. 있으세요 원고? 예, 네. 할머니 나이는 네. 이건 이제 민조시 중에도 동민조시예요. 동시 같아요, 동시. 예, 네. 그러니까 동시가 있듯이 네. 동민조시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청소년시가 있듯이 청소년 민조시도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시는 그 어린이들의 그 정서, 어린이들의 언어, 상상, 꿈 이런 걸로 이제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끔 해서 하는 게 이제 동시 혹은 또 동민조시가 되겠습니다. 네.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나이 신세훈 할머니 할머니는 어렸을 땐 몇 살이었어요? 3, 4, 5, 6조에 할머니 할머니는 어렸을 땐 몇 살이었어요? 이게 어린이들의 말. 사실은 외손녀가 이러한 비슷한 말을 집사람이 이제 외할머니 되잖아요. 집사람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동민조 씨가 되겠다 해서 3, 4, 5, 6조로 딱 잡아서 쓴 게 바로 이 동민조 씨인데 사실은 이거 내가 100% 창작했다기보다 외손녀가 던져준 그 말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손녀한테도 배울 점 있죠. 어린이들한테도. 그러니까 예. 대화 속에서 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제 김용택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집을 보면은 엄마와 그 아들 김용택 시인과의 대화가 다 시로 만들어져서 하나를 이제 어머니라는 책을 엮여졌는데 지금 이 시를 보니까 저도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가끔 우리 딸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엄마는 죽으면 어디서 만나지?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랬더니 엄마는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절에도 가잖아. 그럼 죽으면 어디서 찾아야 하냐고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로 이렇게 짧게 시를 하나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바꾸면 민조시가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렇게 돼요. 네, 네. 한번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만들면 민조가 네. 되는 거죠. 네. 괜찮죠? 소재가?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자, 저기 서수옥 저 신앙송가는 시인이시기도 한데 제가 근무하는 그 독립공원 그 독립관에서
매주 화요일 날 목요일 목요일로 바뀌었나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저 신앙송 강좌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많을 때는 한 20명 이렇게 두 반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얼마나 나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그 시를 민조 시를 쓰고 오면 저는 그 바로 옆방에서 우리 한국 민조 시 네. 아카데미를 저 뭐야 뭐 이렇게 또 매주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도 이제 같이 또 이렇게 또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네. 아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민조시라 해서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순국시만 보니까 그런 시인가 보다 하고 이제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사실 아 내가 접근할 게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민조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되네요.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바람이 창문 사이로 쓸쓸히 불어오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밀려오네요. 외로이 젖어오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이름 불러보네요. 제목이 뭐죠? 저도 잘 모르겠네. 아 맞아요. 유가화라는 가수가 예전 가수였는데 유가화의 나도 모르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오늘 민조 씨 아주 유익하게 공부 잘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순국 잡지가 정부 보조금이 없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 편집장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저거는 대한민국 순국선열 유족회에서 하는 그 기관지로서 네.
주 내용은 다루는 내용은 이제 항일 독립 운동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나 이런 그 저 학교에서도 애국심은 젊을 때 어릴 적에 고취시켜 놔야지 나중에 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 역사라는 게 전부 그 고유 지명이 나오고 고유 명사가 나오고 한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독립운동 전부 만주 쪽이나 뭐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고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저 이 핸드폰만 가지고 이제 쉽게 이렇게 이제 그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렵게 글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옛날처럼 고뇌하고 뭐 이렇게 사색하고 이런 것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역사 인식을 또 이제 심어주고 또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누가 해도 이 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쵸. 사실 그건 이제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단체에서 하는 건데 네. 앞으로 이제 우리 문인들도 우리 독립항쟁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저 정신적인 토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을 좀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으로 도움을 받은 게 뭐냐면요.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 때 그 방학 숙제로 위인전을 읽거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그 감상문을 써갖고 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 책을 한 권 주셔가지고 읽다 보니까 그때 제가 모르던 그 독립운동가가 나왔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그 최재호 선생이었나요? 7월의 독립운동가. 그래가지고 모르는 분을 한번 알게 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재에서 요 뭐 독립운동가 이게 월별로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안 빼놓고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최중호 독립운동가가 네, 맞아요. 최중호 있는데 독립운동가. 최중호 독립운동가 분이 이제 박은식 우리가 저 한국 독립 지열사 쓴 그러면 이제 그 박은식 선생의 하고 네. 사동간인데 네. 지금 현재 그 광복회장 하는 박유철 네. 광복회장의 장인이 되죠. 싹바느질 해서 그 뒷바라지를 했다라고 네. 한 집안에 그래서 기억에 남네요. 자, 또 이 김삿간 민조 시집을 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김삿간 시전집을 3, 4, 5, 6조 민조 시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삿간 민조 시를 출간을 하셨잖아요. 이 시를 하게 된 뭐 다른 동기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얽힌 얘기가 막 한숨부터 나오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약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건요. 네. 대단한 책이에요. 네. 김삿갓 남긴 그 시를 전부 모아가지고 네. 지금까지 누가 냈던 편수보다 훨씬 더 많이 모아서 이거를 한시인데 네. 3, 4, 5, 6조 민조 가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네. 네. 과거에는 그 번역에 그 김삿갓 시가 상당히 산문적으로 수필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민조 3, 4, 5, 6조 민조가락으로 번역을 하니까 아주 간추려져가지고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해서 읽어본 사람들이 전부 놀라더라고요. 네네. 아, 민조 씨가 한시 번역에 아주 적합하구나. 민조가락이. 네. 그래서 처음 낸 우리 김진중 씨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우리 세대에는 이제 이 한글 전용 정책 때문에 그 저희들은 한문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대학 나온 사람이 신문을 옛날엔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 같은 일간지들이 한글하고 한문하고 같이 병기를 냈어요. 네. 같이 썼는데 그걸 대학 나온 사람 친구들이 그걸 못 읽어요, 신문을. 왜냐, 한문을 전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다행인지 참 그래도 어릴 적에 조금 이렇게 이제 배우다가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쭉 있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한문을 아는 세대는 한시를 읽으면은 평성, 측성, 그 다음에 그 사성을 이용해 가지고 시처럼 아까 그 저
뭐 풀머리 깨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참 가락을 넣어가지고 낭송을 한 이제 시창을 하는데 그건 한문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한시는 그렇게 하면은 한시만 도금만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문제는 이제 이 번역하는 게 보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침 떠나가면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으랴. 이 아침 헤어지면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으랴. 18자로 끝납니다. 한문 거죠. 온 열시 저 두 줄을 10자를. 근데 다른 할아버지들 하나만 오늘 아침에 한번 헤어지고 나면 우리가 어디서 또다시 서로 만나겠는가 이래버리니까 한 30몇 자가 되어버려요. 네. 시적 운율이 하나도 다 무시하고 옛날 전부 학자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전부 산문적으로 풀이만 해놨어요. 뜻은 아는데 이걸 그대로 읽으면 시적 시의 맛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이 민조 시틀에다가 담가가지고 녹여가지고 그중에서 네. 다시 걸러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도금만 가지고도 딱 페이지를 피니까 144쪽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전에 영월에 그 김삿갓 마을에 네. 갔다가 네. 그 지금 김삿갓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분이 이 한시를 된 책을 저한테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는데 좀 야하더라고요 시가. 그래서 좀 민망했는데 여기를 딱 피니까 욕공시가가 나오는데 얘도 조금 그러기는 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한시하고 풀이로 된 거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욕공시가 공시집을 욕하다. 인문노방 태공공 문 앞에 다가서자 늙은 삽살개가 공공 짖으니 지시 주인 성활공 집주인 성이 공시인 줄 알겠네. 황혼 축객 연하사 황혼의 나그네를 내쫓는 것은 무슨 연고인가. 공실부인 각하공 아마도 제 마누라 다리 밑구멍 이를까 겁났나. 재밌네요 시가. 이제 그걸 네. 전부 3, 4, 5, 6조로 끊어서 읽어야 아, 진짜 네. 노래가 됩니다. 인문노 네. 아니 이게, 해설을. 아 해설을. 네. 문 앞에 다가서자 늙은 삽살개 공공 지진이 5로 끝났죠. 집주인 성이 공인 줄 알겠네. 황혼의 나그네를 내쫓는 것은 무슨 연고인가. 아마도 제 마누라 다리 밑구멍 이를까 겁났나. 상당히 해학적이고 네. 풍자적이죠. 네. 네. 이게 이제 회의를 해놓은 걸 보면은 삿갓이 삽살개가 마구 짖어대는 어느 집에서 주인에게 문전박대를 받고 돌아 나올 때 개 짖는 소리를 공공으로 표현하고 그 집 주인 성씨가 공이고 주인 마누라 음부를 역시 구멍공을 빗대어 통쾌하게 복수하고 있는 시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니까 시가 좀 쉽게 다가서는데 한시만 있을 때는 이 한자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다가서지가 못하거든요. 가끔 이제 선생님이 그 순국 시를 추모 헌시를 저한테 이제 낭송을 시킬 때가 있어요. 한자로 다 써주세요. 그러면서 옆에서 읽어보래요. 그 아는 글자도 있고 모르는 글자도 있는데 모르면 굉장히 제가 무식한 것처럼 이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토를 달아주시는데 오늘 이제 이 시를 제가도 이제 한 권 받은 게 있으니까 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하면서 이것도 한번 녹음을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앞으로 이 이제 이 문단의 큰 어르신으로서 어찌껏 지금 오랜 세월을 지금 문학자로서 이제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이 문학이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한 말씀씩 해주세요. 뭐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 속에 네. 모든 답이 다 들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서양으로 가지 말고 동방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나가고 시론이나 우리 네. 문임 사회에서 지금까지 모든 문학의 이론을 서방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풀어놓다가 네. 보니까 이게 조선시가 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적인 네, 네. 쪽으로 가려면 우리 동방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손 그래서 민조시가 나온 거예요. 네, 네, 네. 뭐 앞으로도 계획 같은 건 좀 없으세요?
계획이 많죠. 네. 좀 뭐. 그렇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또 한번 나오실래요? 그리고 우리 김 회장이 네. 아마 계획이 네. 호부가 클 겁니다.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현재 그 공식적으로는 한국민주시인협회를 맡고 있는데요. 회장으로서 네. 맡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주시인협회 회원들이 정회원들이 약 한 80명이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중에서 재미난 것은 특히 우리 조선족이 사는 저 중국에서 네. 한 7, 8명 정도 시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도 또 한 서너 명 이렇게 있고 그다음 또 국내에 있고 해서 이분들은 전부 정식으로 이제 전부 등림에 추천을 거쳐가지고 등림을 해가지고 서로 하고 있는데 이 민주시인들이 한 200명 정도만 되고 100명만 넘어서면은 그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일본에를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 공영 방송에서 그 하이쿠를 전국적으로 매주 그 응모를 저걸 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하이쿠도 오체로 17자의 짧은 자니까 초등학생도 들어오고 할머니도 들어오고 학생도 들어오고 일반인도 들어오고 하고 한 그때 당시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몇만 명씩 이렇게 응모를 한대요. 네.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상도 주고 이제 장려를 해나니까 국가적으로 이걸 장려를 해나가다 보니까 제 아는 그 독립운동가 후손이 그 미국 휴스턴에 있는데 그분이 편지가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도 하이쿠를 공부하는 여성 그 클럽이 있다 이거예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인식만 좀 바꾸고 하면은 우리 민조시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좀 역시 김사과 씨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외국어로 우리 문학을 알릴라 그러면은 표준적으로 이거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참 이 그 저 자유 씨 같은 거 보면 너무 장황해 가지고 근데 민조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또 그만큼 짧으니까 상징적으로 번역하는 것도 좀 수월할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이 50년, 100년 후 아마도 우리들은 제 생애가 아니더라도 다음엔 이 시가 교과서에서 올라가갖고 네. 우리 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간에 회원들 많이 좀 민주시 보급을 네. 하는데 네.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이 일본의 그 하이쿠는 575조로 올라갔다 그냥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 민조시는 3, 4, 5, 6으로 돼 있어서 4단계로 기승전결도 이룰 수가 있고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하이쿠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노에이지라는 일본 우리나라 문학 평론가가 이미 평을 할 때 하이쿠보다가 앞으로 더 발전적이 될 수 있다. 하이쿠가 간 길을 바로 민조시가 가면은 아주 빠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두 분의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고 민조시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민조시가 세계로 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금방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21세기 믿습니다. 중반에 가면 반드시 네. 하이쿠를 능가할 거예요. 네. 아마 저부터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시에 빠져서 아마 이제 민주시를 보급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제가 이제 초대시 낭송을 해드리는데 아까 이제 할머니의 나이는 우리 신 선생님이 하셨기 때문에 김진주 선생님이 하늘 편지 어머니에 대한 얘긴데 제가 초대시로 낭송을 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하늘 편지 김진중.
먼 곳에 계시는 어머니. 어머니 나라에도 바람이 불고 한가위 달이 돋아오는지요. 어머니, 어머니 나라에도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지요. 만약에 늙지 않고 그대로라면 저도 어느덧 이 나라에선 어머니 나이, 이젠 친구도 되겠는걸요. 49살 초등 동창의 여자친구처럼 어머니, 거기에도 달이 저물고 별이 빛나나요? 어머니, 거기에도 시인이 있어 한가위 달을 더욱 텅 비게 만드시나요? 또 거기에도 명절이 있어 출렁거리는 달빛을 타는 밤사람들이 잠 못 이루나요? 그리고 어머니, 그 나라를 떠나가시면 어느 나라로 흘러가는지요? 은하수 푸른 하늘 쪽배를 타고 흘러 흘러 흘러. 아마도 숲이 사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까닭은 숲에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숲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숲이 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안의 숲을 들여다보세요. 저의 숲에는 다람쥐가 뛰어놀고 따사로운 가을볕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린답니다. 당신의 숲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당신의 숲은 지금 어떤 계절인가요? 자, 오늘 귀한 걸음해 주신 한국문단의 두 거목을 모시고 감성태로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네,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문인들의 지주로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며 민조시를 더 많이 보급하시는 두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시인 신세훈 선생님, 김준중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원을 와주신 이서빈 시인님의 지도하는 중랑문화원 민조시인 회원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소속 출연의 신세훈, 김준중, 연출의 강윤희 프로듀서, 음악의 알렉스강, 총감독의 김영대 편성국장, 제작의 해피온TV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